교육부가 부산대 민간 투자 사업인 효원 굿플러스 관련 부채 824억 원을 결국 세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실패한 민간 투자 사업의 빚잔치를 세금으로 해준 셈인데요. 앞으로 부산대는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이도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부산대에 문을 연 효원 굿플러스. 민간 투자로 30년간 상업시설을 운영한 뒤 부산대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시행사가 농협에 4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해 부산대가 기성회비를 담보로 지급 보증을 섰고 이 보증 때문에 부산대가 농협에 줘야 할 돈은 무려 824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립대인 탓에 국가가 부담을 졌는데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혈세 824억 원을 부산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에 들어와 있을 거니까 아마 학교에 예산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예산 배정을 한 거지. 그러니까 돈 자체가 학교로 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이 대가로 부산대는 각종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국회 교육이 이탄희 의원실이 제출받은 교육부와 부산대 간 공문입니다. 불이익 부과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부산대가 매년 30억 원씩 약 30년간 교육부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또 3년간 기본 경비를 삭감해야 하고 신규 시설 사업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교육부로부터 페널티도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3년간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는 거죠. 문제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해도 사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입점 상인들과 시행사 간 법적 분쟁까지 겹쳐 824억 원도 법원에 공탁해야 할 상황입니다. 피해가 상인들한테 지금 다 돌아오고 있거든요. 솔직히 뭐 전부 다 이제 부산대를 보고 다 들어온 거죠. 결국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안겨 국립대의 잘못된 상업적 민간 투자 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